안녕하세요, 여러분. 꽁주부입니다. 네, 오늘은 정수기. 정수기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대체가 가능한 그런 가전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도 처음에 자취할 때나 신혼 때는 생수를 사다 먹거나 아니면은 뭐 겨울에는 물을 끓여 먹고 그렇게 했는데 임신을 하고 또 육아를 준비를 하면서 또 집에서 요리를 하게 되면서 온수되는 정수기를 들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정수된 물을 간편하게 먹는다는 거를 넘어서 요리를 하는데도 엄청 잘 사용하고 또 청소를 하거나 소독을 하거나 뭐 그럴 때도 잘 활용하고 또 정수만 돼도 물론 생수를 사 먹는 것보다는 편하지만 온수나 냉수를 그냥 버튼 하나로 바로 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생각보다 살림을 쉽게 하는 데 있어서 편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정수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그런 집. 네, 거기에 너무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일상생활에서 정수기를 정수, 온수, 냉수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도 하고 또 이번에 SK에서 필터를 갖다가 이렇게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사용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청소 세제들이 많지만 저는 배구산, 베이킹소다, 구연산, 과탄산소다 이렇게 항상 사다 놔요. 주방이든 욕실이든 청소할 때나 소독할 때 진짜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뭐 개수대나 욕실에 과탄산소다 부어주고 거기에 이렇게 뜨거운 물 부어주면은 거품이 이렇게 사르륵 생기면서 청소도 쉽게 되고 소독도 되고 또 싱크대 안쪽에 배수구 호스에 막 음식물 찌꺼기 막 묻어 있잖아요. 그게 쌓이면은 또 냄새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쉽게 없앨 수도 있고 또 욕실이나 주방 개수대에 물때 같은 거 생기잖아요. 석회질 같은 석회질 자국 그런 거 제거할 때도 베이킹소다나 구연산을 온수에 녹여가지고 이제 닦아주면 아주 쉽게 반짝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스테인리스 냄비 같은 거 이렇게 가끔 태우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과탄산소다 한 스푼 넣어가지고 끓여주거나 아니면 진짜 더 간편하게 할 때는 그냥 정수기에 있는 온수 빼가지고 거기에 과탄산소다 넣고 조금 불려준 다음에 닦아내면 금방 없앨 수 있거든요. 정수기가 있으면 뭘 굳이 끓이고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정수기에 온수 그냥 사용하거든요. 지금 사용하는 SK 정수기도 온수가 당연히 있어요. 얘를 또 온도별로 필요한 것에 따라서 원터치로 선택해서 뺄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냉온수 탱크가 이렇게 정수기 안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유지하는 전기세도 문제였고 또 물탱크가 있으니까 부피도 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SK 정수기처럼 직수 형태가 많아요. 직수 정수기. 그래서 온수도 그냥 버튼 누르면 바로 가열되는 그런 방식이라서 내가 뭐 500ml 물을 막 뺐다고 해서 뭐 다음 사람이 사용하려면 기다려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순간 가열 방식이라서 그냥 바로바로 네, 순간 가열 방식이라서 전기세도 걱정 없고요. 냉수나 정수도 그냥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필터링이 된 그런 물을 마실 수가 있으니까 좀 위생적이죠, 직수 정수기가. 그리고 물보관 탱크는 없지만 그 정수관에 물이 또 고여있을 거 아니에요. 물이 틀면 바로 나와야 되니까 그것도 그냥 계속 고여있지 않고 누가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3시간마다 그냥 자동으로 배수가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수관도 스테인리스로 요거 아주 마음에 들고 좋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아기를 키웠다면 이 부분을 정말 중점적으로 봤을 것 같아요. 또 분유탈 때 딱 40도 정도로 바로 물을 출수할 수 있는 거. 냉수나 정수도 그렇지만 특히 온수가 되는 그런 정수기는 플라스틱 관이 있으면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상추 같은 거, 야채 같은 거 막 이렇게 좀 밖에 꺼내져 있거나 냉장고에 좀 오래 둬가지고 상하지는 않았지만 좀 시들시들해진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살릴 때 한 50도 정도 이렇게 따끈한 온수에 담궈 놓잖아요. 그러면은 또 신기하게 살아나요. 그 온수에다가 한 2분? 심하면은 한 10분 이렇게 담궈 놓으면 그게 또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리고 이제 먹을 때는 다시 냉수에 담궈 놓으면 차갑고 아삭아삭한 그런 야채를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생선 손질 같은 거 할 때 뜨거운 물 쫙 뿌려주면 여러분 껍데기 살짝 들뜨면서 비닐 제거도 잘 되고 구울 때 덜 부서지고 또 비린내도 제거할 수 있고 뭐 그래요. 또 국수 면 같은 거 삶을 때 우리 냉수 팍 넣잖아요 중간에. 그러면 또 탱탱하게 삶을 수 있고 부침개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냉수나 얼음물 같은 거 넣으면은 또 바삭하게 부침개 만들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저는 요리를 하든 청소를 하든 그냥 정수기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막 자주 사용하는 온도, 자주 사용하는 용량 한 대 묶어가지고 메모리 버튼에다가 저장을 해두면 나중에 사용할 때 그 버튼만 누르면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어쩌면은 꼼수를 부리려고 좀 쉽게 사용하려고 정수기를 사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정수기 선택할 때 무조건 주방에 특히 이제 최대한 개수대에 가깝게 둘 수 있는 거를 골라요. 그래야지 이제 바로바로 바로 그냥 원스톱으로 바로바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사용하는 SK 정수기도 그냥 바로 옆에 있어요. 네, 개수대 옆이 저희 집은 그렇게 공간이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수기가 슬림해야 거기에 쏙 들어가는데 뭐 요것도 직수 정수기라서 슬림하기도 하고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정수기도 요즘에 막 슬림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은근히 아직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상세 설명 사진을 보면은 막 주방이 넓은 데서 찍잖아요. 그런 상세 설명란에는 그러니까 좀 작아 보여요. 근데 막상 우리 집에 설치하고 보면은 생각보다 높이가 높거나 부피가 좀 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높이하고 두께는 꼭 체크를 해서 우리 집에 설치할 곳에 꼭 맞춰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예전에는 아니 지금도 보통 정수기 하면 방문 서비스가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랑 약속을 잡고 집에 오셔서 관리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 SK 스스로 직수 정수기 같은 경우는 그 정수기 내부의 소독이 스스로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직수관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에 한 번씩 전해 수 있잖아요. 물을 전기 분해해서 만들어지는 소독수인데 그 전해 수를 흐르게 해가지고 자동으로 소독이 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리고 코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2시간마다 UV 살균이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동으로 내부 소독은 돼도 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정수기의 핵심인데 근데 이게 제일 좋아요. 그냥 필터만 따로 배송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교체를 해주면 돼요. 네, 여러분.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기고 특히 비대면 서비스가 막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변화가 이 정도의 간단한 필터 교체 작업이면 서비스 금액도 줄어들고 또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정수기는 뭐 먹는 물도 물론 중요하고 편하지만 그래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잘 살지만 있다가 없으면 정말 불편해요. 네, 그런 소형 가전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정수기의 유일한 단점은 한 달에 2, 3만원씩 내야 되는 그 비용 이지 않을까 유일한 단점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꽁주부였습니다.